이 코튼 베이지 컬러에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만 했어요. 풀 트리밍은 안 하고. 와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신PM님, 오늘 비 와서 촬영 안 하고 그냥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 차는 한번 영상에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카메라 잡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는데 늘 똑같은 영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는 거 공도에서 만나면 주행 영상도 첨부합니다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재질 자체가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재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액 한 300만 원 이상 저렴하면서도 내용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외장 쪽에는 사이즈셉 전후 바디킷,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비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죠. 자, 실내 쪽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내 쪽에 이런 느낌 어떠신지 한번 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비춰봅니다. 자, 본 차량은,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본 차량은 코튼 베이지 컬러죠, 심페네. 근데 이 코튼 베이지 컬러에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만 했어요. 풀 트리밍은 안 하고. 근데 야, 조화가 나름 또 예쁘네요. 게다가 또 이렇게 디컬 리얼 카본 핸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비춰줘봐요. 어?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없네. 보조 모니터는 마이너스 옵션이니까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문을 열었을 때 크림 베이지와 리얼 카본 핸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코튼 베이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1열에, 아, 미안. 어쨌든, 아, 지금 뭐에 빠졌냐면, 오, 이렇게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니까 색상이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당연히 기능이 있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등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편하다는 거. 자, 2열 쪽도 한번 오픈했습니다. 비춰주시죠. 역시 코튼 베이지에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되어 있는데, 아트원에서 늘 강조합니다. 아트원에서는 실제로 유토에서 들어가는 재질을 사용한다. 왜냐?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청결 유지가 유리하다. 그리고 색상은 로브라운, 다크브라운 그레이가 있다라는 것도 자주 설명을 하고, 본 차는 평탄화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만 그대로 했죠.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도 안 돼 있는 상태죠. 안 되겠다. 아무리 비 와도 나는 비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발 안 젖게 하고 들어가서 제가 착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간 나온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니발 사는 이유, 특히 부모님 또는 다자녀가 있으면 패밀리카로는 카니발만한 차량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커튼 쪽 블랙 컬러의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네요. 어두우니까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보고, 그리고 3열 쪽도 제가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3열 쪽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어요. 야, 그레이 컬러 그리고 코튼 베이지와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3열에 설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3열의 성인이 넉넉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EV9, 그리고 웬만한 SUV에서는 전혀 구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는 카니발이 넘버원. 게다가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너무 예쁘죠. 이 비 올 때 보니까 더 예쁜데. 스타라이트 아트원의 특징이죠. 이렇게 외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피에 스타라이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글로벤 계약 시 무조건 서비스, 그리고 센터 사이드 쪽에 있는 앰비언트 조명도 역시 이 스타라이트와 전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다만 아트원에서는 화려한 거, 밝은 거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야간 운전 시에 지금 현재 밝기도 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최저 1단으로 놓고 다닌다라는 것도 한 번쯤 보여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4개의 페리세이드 송풍을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가장 큰 장점은 주행 중 잡소리 없다는 거, 그리고 AS가 없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게다가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현재 유튜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끊기지 않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본 버튼만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대 2시간, 3시간은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드문진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렬 쪽에, 보면은 카본 핸들과 크림 베이지 그리고 코튼 베이지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2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레이 컬러와 크림 베이지 컬러가 잘 어울리고, 자, 후속 쪽에는 싱킹 시트와 3D 매트가 있는데 구인승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자, 후속 쪽에서도 한번 비추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자,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열리면 사실은 우산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카니발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 올 때 여기 딱 앉아가지고 멀리 볼 수도 있는, 좀 오버했나? 자, 어쨌든 후석 쪽에서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 비춰주십시오. 와, 화질 정말 깨끗하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스타라이트와 앰비언트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1열에 2명, 그리고 아트 포켓도 보이네요. 2열에 2명, 그리고 바닥에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2명, 그리고 4열에 싱킹 시트, 위에는 3D 매트, 그 위에는 이렇게 기아 지급품, 아트원 지급품, 아래쪽에는 싱싱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구인승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다자녀 아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여행 갈 때는 정말 이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사려 됩니다. 더불어 서울이나 아니면은 지방 쪽으로 뭐 행사가 있어서 예식장 뭐 이렇게 가족이 가야 되는데 이때는 또 버스 전용도를 딱 타고 갈 수 있을 때 정말 기분이 뿌듯하죠. 자, 역시 패밀리카는 카니발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트원24 채널에 들어오시면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 튜닝,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이제 장마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커튼 설명 안 했는데? 캠핑도 안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죠. 자, 이렇게 딱 키면 캠핑등도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완벽한 차단, 완벽한 개방에 허니콤 블라인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본 차량의 튜닝 내역, 튜닝비 포함, 차량 금액 포함,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인데 6,700이래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 댓글에 올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